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4일인데요. 오청업의 최종 결승전이죠. 예, 최종 예선 결승전. 김은지 5단 대 정유진 3단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아쉽게도 김은지 5단이 정유진 3단한테 졌네요. 야, 정유진 3단이 요번 오청업의 예선전에서 김혜민도 이기고 조승아도 이기고 200매드인데 그뭐다 10위권의 선수들을 김은지가 3위, 여자 여성 3위인데 김은지 선수까지 이겨갖고 이제 랭킹이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잘 두더라고요. 그 저번에 정유진 3단은 최종을 이길 때도 완벽한 바둑을 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신이 오신 날이라고 오늘 딱 이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둬요. 브루스 파스로만 완전히 두는데 자 초반은 뭐 3-3 백변정석 뭐 많이 나오죠. 충머리 때문에 여기 두고 백이 조금 초반에는 이렇게 좀 유리하게 나갑니다. 지금 이것도 그냥 이렇게 두면 편하다고 그러는데 김은지 5단 스타일이 약간 좀 상대방을 해주고 싶은 대로 안 두죠. 그러니까 이렇게 뻗었습니다. 이것도 기세입니다. 뭐 나쁜 수는 아니에요. 젖히고 놀때 찝고 끊어먹고 놀때 이게 첫수가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아마추어들이 봐도 이수가 좋잖아요. 그래야 나중에 뭐 이쪽으로 나가는 수도 있고, 여기 흙집을. 이거는 왜 이렇게 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근데 핑계를 조금 대자면요. 사실은 김은지 5단이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한 3일 전부터.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막 콧물도 나오고 좀. 하여튼 컨디션이 최악이랍니다 지금. 그뭐 그것도 프로가 뭐 컨디션 조절을 못한 게 그것도 실력인 거죠 사실은. 근데 꼭 작년에도 그렇게 씨앗 때 그냥 생존 안 걸리던 감기가 걸리던 지금도. 근데 오늘 이런 행마를 보니까 뭔가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에요. 야 여러분도 이제 원래는 뭐 이쪽을 받아달라고 흙이 여기 놓은 건데 김은지 5단이 기세로 여기를 중앙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이제 이거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백이 이걸 딱 잡아. 야, 이때 진짜 이거를 왜 단수를 안 치나? 백이 따먹으면 이제 그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요. 야, 이때 이걸 장문을 씌우면 됩니다. 아니, 요게 아니죠. 백이 끊었을 때 나가고 나갔을 때 백이 이걸 단수를 치면은 흙이 이걸 단수를 치면 큰일 난 됩니다. 이 장문이 있대요, 장문. 나가면 놓고 나가면 놓고. 야, 이 장문이 있어갖고요. 뭐 이거 단수를 치면 돌려쳐갖고 이 장문, 요 장문으로 하는 거예요. 이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수 치면 그냥 그대로 걸려든답니다. 우리 아마추어 같은 분은 그러니까 이거 단수 치면 이제 이 장문에 걸리는 거라. 흙은 정확하죠. 프로들은 여기 놓으니까 이제 이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핏 보면은 이한칸 띄어서 이거 흙이 참 살기가 나쁘잖아요. 정수는 여기랍니다. 그럼 끼어 있고 나가야 되고 놀때 놓으면 나가면 뻗고 그냥 뭐 이렇게 두면은 50대 50이에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끼어옵니다. 야,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인공지능이 다음 수가 사람이 선택을 할수 있는 수가 있으면은 응? 인공지능처럼 둘 수가 있지만 흙이 지금 잘못 둔 거예요. 그래프가 좀 떨어지는데 백이 어떻게 둬야 이게 악수가 이렇게 뒀다가는 이거는 그래프가 안 돼요. 이거는 흙이 좋은 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둬야 되냐 그랬더니 이걸 축으로 잡으래. 축이 안 되거든요. 놓으면 놀때 도망가면 놓으면 야 여러분 축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백이 이렇게 두고 연결을 하래요. 그래야 백이 50대 50으로 버틴대요. 그러니까 이 수를 선택을 해야지만 50대 50이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백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를 못 찾죠. 이게 축이 안 되는데 이걸 축으로 잡는 사람의 대국 심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김은지 5단이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치받고 뻗고 딱 붙죠. 정유진 5단이 지금부터 두는 수는 다 브루스팟이에요. 여기도 보여. 흙 여기죠. 두니까 백이 뻗으니까 또 여기죠. 흙도 여기 두죠. 아주 오늘은 정유진 3단이 예전에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오신 날이라고. 근데 정확 야, 이것도 여러분 여기 두면은 이 흙이 죽은 거 같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흙이 뭔지 이걸 받거나, 그쵸? 살기 위해서 뭐, 이거를 하거나 뭘 둘 것 같은데, 이걸 안 두고요. 여기 브루스파트 한번 보실래요? 여기를 딱 있는데요. 이것도 브루스파처럼 너무 두터운, 이 귀를 안 살리는 게 잘한 거래요. 그러니까, 김은지 5단도 이걸 못 잡아요. 여기를 놓으면은 여기 껴붙여서 폐가 돼요. 여기 막으면 끊어져서 안 되고요. 여기 놓으면은 일로 나갈 때 단수 치면 이게 단수가 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 흙이 여기 놓으면은 백은 이걸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건 꽃놀이 폐라. 꽃놀이 폐가 아니라 흙이 여기 놓을 때 백이 따면은 흙은 어디를 둬도 좋아요. 이 중앙이 너무 커갖고. 뭐 이렇게만 제가 그냥 아마추어인 제가 여기만 막아도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를 하면 안 되는 장면이라 백이 그냥 여기를 호구를 칩니다. 그러니까 흙이 이제 살고 얼핏 보면은 이거 치중 가서 죽을 것 같잖아요. 여기 놓으면 이렇게 먹여치고 이렇게 하면. 근데 흙은 이수가 있어요. 이수가. 그럼 여기 잡아야 되는데 이를 젖히면은 놓으면 단수 치면 따먹으면 호구 치면은 누가 죽겠습니까? 최소한 흙은 비근 나왔는데 이게 망했죠. 이거 그래프 보시면 오늘은 뭔가 흐름이 백한테 영 안 풀리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길 두니까 잡으러 갈 수도 없어요. 이쪽으로 이제 분리하니까 젖히는데 뭐 여기 조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강수를 두는데 이렇게 자 이제 여기도 지금 뭐 중앙전 난전이라 뭐 승부가 조금 밀리지만 아직은 몰라요. 근데 여기를 밀 때 이제 백한테 찬스가 와요. 여기를 막으면 이제 이렇게 씌움을 당해서 이거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흙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유진 3단도 여기서 실수한 게 그냥 씌웠어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좋았는데 정유진 3단이 여기를 미는 거예요. 아 근데 김은지 3단이 여기서 10분, 20분을 장고를 하더니 딱 여길 두는 거예요, 블루스팟을. 야, 그래서 이제 따라잡겠구나 그랬어요. 왜? 나오면 여기 두고. 그럼 여길 두면 이 끊어져서 이게, 지금 이렇게 교환하면 이제 50대 50이 나와요. 근데 이 형세 판단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이쪽 다 죽는데. 그쵸. 그러니까. 여길 두고 흙이 여길 났을 때 이걸 여길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막아야 돼요. 그럼 끼우고 놓으면 놓을 때 뭐 이거는 여기 놓으면 나중에 끊어지는 건 있지만 이쪽이 선수로 들어서 백도 지금 이거를 실행을 못 한다고요. 야 근데 여기서 이제 패착이 나옵니다. 김은지 5단 이 여섯 점을 살리려고 여러분 여기를 두면요 어떤 수가 있냐면 이거 세 점 잡는 게 선수예요. 여기 흙이 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 지금 누라는 게 아니라 이런 수가 보장이 돼 있어서 이게 다 집인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를 끊어요. 그리고 이걸 잡아버리는 순간 한 10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요거 6점을 살렸는데 이거 100% 살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기 나중에 이렇게 끊는 수가 또 있어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바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상한 수를 뒀어요. 이거 프로로서는 두면 안 되는 이런 악수를 10집 이제 이 두 점 나가는 수도 나중에 이제 이 두 점 나가는 수도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프로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한 15집을 날려버린 수라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오늘은 바둑이 안 되는지 그리고 이 세 점까지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승부가 그 여기 나오는 수 때문에 또 이거 두고 이거 뻗으니까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여기 젖혀서. 그러니까 뛰고 그나마 이걸 잡아줘서 여기를 나서 많이 줄였어요. 근데 형세 판단이 미스가 있었던지 이게 마지막 패착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승부수를 둔 건데 승부수가 안 통해서 진 거니까 뭐 미련은 없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상대방이 잘 둬서 그러니까 이수도 늦었고 여기를 두고 여기를 뒀어야 된다는데 그렇게 버텼어야 되는데 이 자리도 놓치고 그러니까 오늘은 질려고 뭐 그런 자리만 두는데 뭐 재간이 없죠 뭐. 지금도 여기서도 막 이런 수 두지 말고 이거 나가서 승부로 갔었어야 된다 그럽니다. 어지럽게 판을.
근데 뭐 오늘은 영 그런 게안 통하는 날이네요. 그냥 여기 놓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겁을 주는데, 정유진 3단이 빈틈없이 다 응수를 하니까, 지금 여기 막아서 바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수가, 이거를 일단은 살리고, 여기를 놓고, 놓을 때 이거를 일단 살려놓고, 뭘, 그래프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버텼어야 되는데, 마지막 기회까지 영 김은지 5단답지 않은 바둑 내용이네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그냥 여기서 살고, 아,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잘못됐고요. 여길 두니까 난수치고, 잡으니까 여기 찝고, 여기 놓으니까 이거 찝어서 이게 여섯 점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세 점을 살릴 수 있는, 이제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 세 점을 살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 확률이 다 떨어져갖고, 이제는 바둑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형세 판단이 미스가 나는 게 지금 여길 막아서 지금 10집 이상, 10집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뭔가 오늘은 쾌가가 안 되는 바둑도 아닌데, 지금 이런 데 나가고는 바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 김은지답지 않은 바둑이다. 그래갖고 뼈저린 패배를 당했습니다. 중요한 대국인데 다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다 이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또 좋은 저기 뭐야 경험을 했다 치고, 내일이 또 중요한 대국이 있습니다. KB 리거로 처음 출전하는 대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KB 리거 바둑을 두는데, 오늘 이게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내일 KB 리거 그 대국 승리를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